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여대 합격한 최입니다. 저는 이제 내신 따기가 너무 어려운 요구라서 내신은 따로 준비하지 않았고 정시만 준비했거든요. 이제 수능 끝나기 한달 전에 관료용 독서실 가서 탐구 문제를 많이 푼다든지 매일매일 모의고사를 하나씩 푼다든지 해서 준비했어요. 그 서울여대가 이번에 18대 1위였는데 전구랑 민들레올씨라는 되게 무난한 주제가 나와가지고 아 이거 뚫으려면 진짜 힘들겠다 해가지고 그때 좀 어색하지만 재미있는 요소들 뭐 전구 안에 민들레풀을 넣는다던가 하는 평소엔 안 하던 걸 많이 했었어요. 일단 그좀 변별이 되어야 되니까 스케치에 생각보다 시간을 투자 많이 한것 같아요. 원래 한 35분에서 40분이면 스케치를 끝내는데 서울여대는 한 55분 했고 좀 채색보다는 정리도 많이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여백을 지우지 못해가지고 색연필만 조금씩 칠하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거기만 붙어서 바와스 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다니면서 제총 6년을 다녔으니까 저한테는 제2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종석쌤이랑 선생님들이 너무 좋으셔서 계속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1 때두번 봤던 연합시험 둘다 A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내 괜찮은 줄 알았는데 고3 올라오자마자 점수가 삐끗대로 떨어져서 그때 되게 반년 넘게 슬럼프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정시특강 하면서 괜찮아진 거고 저는 그때 그냥 아 지나가지 않을까 하고 그냥 버텼어요. 근데 막운 적도 없었고 슬퍼한 적도 없었는데 그냥 지나가지 않을까 버티는 게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바와스 미대 입시 파이팅!